오늘 SNS 사전에 등재될 분은 누굴까요? 오늘 주인공들 강아지들이네요. 아 근데 강아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지금. 오 진짜 너무 많아요. 대가족이네요. 기촌에서 무려 8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소! 그렇지! 너무 귀엽긴 한데 아 8마리를 혼자 어떻게 감당하실지 일단 정말 궁금해집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우와. 파트라슈! 천국이죠 천국. 온다. 온다, 온다. 아니, 여기 천국 아닌가요, 천국? 와. 아니, 애들이, 아이고, 에너지가 넘치네요. 북한 환영 인사네요. 바로 제압당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랑해! 사랑, 일로 와! 아니, 너무 격하게 환영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아이, 귀여워. 아, 저희 구세주예요, 구세주. 아, 구세주는요, 뭐. 여기 제가 이 아이들 보호하고 있는 할아버지예요. 아, 오늘 주인공이시구나. 네, 네, 맞습니다. 찾았다, 오늘의 주인공! 아,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골프 쪽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막 배려한다기보다는 제 생활이 최우선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 눈빛을 보면 자유롭고 잘 지내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을 덕분에 마음이 힐링을 넘어서서 좀 더 윤택한 삶으로 이어지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를 시작으로 많은 아이들과 같이 이제 인연을 쌓아가고 시작한 거죠. 아, 일단 환경이 너무 좋아서 마음껏 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오, 그러니까요. 아이고. 표정만 봐도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8마리나 되는데 애들이 조금 크네요. 저한테는 푸들이나 뭐 말티스 같이 그냥 작은 소형견 같이 보이고 그래요. 태양이 일로 와, 태양이. 우와. 맨날 이렇게 애기 피부로 보니까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는지 애기 같아요. 아이고야. 애기야, 애기. 아, 예쁘다. 애들 한 마리씩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바로 옆에 있는 네. 요 해리. 지금 현재 연장자가 됐죠. 착하고 말 잘 듣고 별명이 아빠 바라기입니다. 만원이군요. 두산이 여기서 가장 덩치가 크고 머리도 가장 똑똑한 친구라서 무리의 새로운 리더가 된 친구입니다. 오, 두산이. 앞에 있는 아이는 세라고요. 성격이 아오. 소극적인 친구예요. 천상 말 없는 소녀 같은 스타일이죠. 아. 해리가 여기 두산이하고 세라의 네. 엄마예요. 아, 그렇군요. 해리 엄마. 이 아이는 골든 리트리버 노아고요. 사진을 찍던지 영상을 찍던지 웃는 상이에요. 아, 진짜 웃상이에요. 아. 사랑이가 6살, 우리 말라뮤트 네. 사랑이. 말라뮤트가 원래는 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서 대학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은 친구인데 아주 아기일 때 두산이 네. 오빠, 세라 언니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리트리버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포인트. 어, 선생님, 이 친구 알아요. 그 시베리아 허스키. 맞아요. 맞죠? 아, 네. 멋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네, 허스키요. 그러니까 이 허스키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허. 네. 숙희요. 아, 숙희. 아, 너무 귀여운 이름이네요. 아, 예뻐요. 코코. 막둥이에요. 서로 녹아들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애교가 네. 많아요, 애들이. 각각의 아이들 다 사연이 좀 있는데요. 네. 이 아이는 노아, 한 3년 전쯤에 네. 길거리에서 대형견 하나를 구조를 어우. 했는데 네.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냥 아. 길에 버려진 아이였더라고요. 네. 동물 등록을 해서 지금 내장칩을 다시 안에 아. 심어서 이제 제가 보호자가 돼서 이제 지내고 있는 겁니다. 허스키 일로 와봐. 그 전 견주님이 이 아이를 좀 잠깐 맡아줄 수 있냐고 저한테 문의 전화가 왔었어요. 네. 임시 보호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그냥 아이를 판매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달라고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해서 네.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아. 각서를 받고 지금 벌써 같이 산 지 이제 태양을 당했군요. 주로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아이들이 밝아 보여서 이런 상처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네.
아, 뭐 그래도 지금의 이 주인공분을 만나서 다시 행복해진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정말 사랑스럽네요. 와, 수영장까지 정말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어, 그러게요. 또 함께라서 더 즐거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대로 오네요. 그렇지. 아유, 제대로 사계절 추억이 뭐 가득하겠네요. 야, 잠깐. 일로 와봐.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선생님! 네. 안 되겠습니다. 네. 알바생이 돼서 네. 오늘 뭐든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처하고 나서. 아, 든든합니다. 빗질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 펄 빗기. 아유, 이리 오세요. 자, 첫 번째 타자, 우리 두산이부터. 아, 두산이부터. 아이고, 우리 두산씨는 홀 봄을 붙이고 오셨어. 아, 우리 두산씨는 어떤 스타일 원해요? 어, 참는 댄디 스타일. 오케이. 아, 두산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요? 오, 표정 좋아요. 피 마사지. 아, 이번엔 사랑이. 시원해요? 아유, 말라뮤트도 두피 마사지는 좋아요. 아우, 어? 스크랩 서비스 받네요. 어디서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사랑아? 너네는 어? 조금만 놀고 있어. 나 밥 먹고 올게. 알겠지? 안녕! 선생님! 예. 아, 뭐야! 아, 감동! 오, 먹을 것까지. 제가 배고픈 거 어떻게 하시고. 우와. 선생님, 저도 하나 먹을게요. 아, 그럼요. 드십시오. 아, 역시 황태 맛있네요, 선생님. 저희 애들 먹여야 되니까 이거 정량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아, 저희 게 아니고요? 애들이요? 네네. 아무래도 사료만 먹으면 부족한 영양분들이 있으니까 아하. 황태를 아이들 항상 사료 먹을 때 보충해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니, 너무 호강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자, 해리. 아, 난리 났어요. 코코. 오! 두산. 오! 어? 아니, 뭐, 밥이면 일단 막 달려들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식사 매너가 처음에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들 먼저 먹으려고 달려들고 그랬는데, 2년 넘게 시간이 네. 걸린 겁니다. 아, 먹을 때 이뻐요, 그죠? 스타일이 좋군요. 예감이가 좀 배워야 될 텐데. 아니, 눈 때도 한번 이뻤는데. 아니, 두산이는 원래 이렇게 밥을 조금 잘 안 먹어요? 밥은 먹어야지. 어... 아, 입에 넣어줘도 안 먹네, 우리 두산이가. 원래 잘 먹는데, 네.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삼촌, 골든 리트리버 말리라고 있었는데, 네. 예,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돼서, 아... 가족이 있다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네. 두산이가 조금 식욕을 잃었어요. 아... 많이 의지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 아이들의 삼촌이자 오랜 시간 리더 역할을 해줬었던 골든 리트리버 말리라는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 우리 말리. 말리! 어, 운동선수 같아. 오늘은 말리랑 간단하게 산책을 좀 나왔어요. 10년이 넘는 스파드만티가 됐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할 때 추억이 빨리. 남아있어서 다행이에요. 말리가 하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애들아, 신나게 놀자! 조사님, 가자! 조사님, 오, 사랑이, 오! 체력이, 아유. 아. 신나게 노네요. 네, 진짜 한 마리만 놀아줘도 지치거든요. 진 빠지고. 근데 무려 8마리죠. 그러니까요. 이찬 씨 화이팅! 행복도 8배! 아이고, 힘드시죠? 아유, 오늘 그냥 1일 알바로 진짜 애쓰셨어요. 오늘 100점! 1일 알바 성공!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엉아가 또 놀러 올게. 그동안 잘 살고 있어, 건강하게. 아, 아이들이 또 바닷가 산책을 그렇게나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바닷가 오니까 어때? 좋아요? 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산이가 바다로 다 즐기네요. 없었다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것 같아요. 얘네들 놔두고 뭐 어디 놀러 간다 한들 신경 써서 놀지도 못해요, 이제는. 얘네들이랑 차라리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저를 만나고 싶으면 일로 놀러 오세요. 전 못 갑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사십시다. 오케이! 사랑해!